지금 아마 이 지방 취준생분들이 영상 많이 볼 텐데 네. 그분들께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물가 비싸고 살기 힘든 서울보다는 본인이 잘 아는 고향에서 직접 일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방 출신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렵게 지방 출신 직장인분을 모셔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그거 광역시네요? 광역시긴 하죠.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거죠? 네. 혹시 회사 이름이? 그거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죠.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요즘에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진 않았는데 비슷한 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지방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지 않을까. 중소기업이라도 취직을 해야 된다, 서울로. 그쵸. 일단은 일자리가 없어요. 특히 문과는 진짜 극악으로 없고 대기업 본사들은 다 서울에 올려 있으니까 문과들은 특히 일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광역시인데도 그런가요?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질적으로 일단 같은 중소기업이어도 서울에는 괜찮은 중소가 많은데 광주에는 사무 환경부터 다르고 일하는 환경부터 너무 다르고 연봉도 다르고 질이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고향에서도 일을 해보셨나요?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고 지금 서울에서도 다니고 있고? 네. 그 고향에서 했었던 일자리는 어땠죠? 고향에서 했었던 일자리가 진짜 딱 흔히 말하는 소기업, 중소도 아니고 소기업인데 물론 다 다르겠지만,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디자인 쪽 일을 하는데 제가 광주에 있었을 때 소기업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해서 회사인데도 불법 다운해서 쓰라고 하고 프로나 이런 데 당나귀에서 받아갖고? 네, 당나귀 아니고 유튜브에 청취가 나오거든요. 아, 나와요? 유튜브에 화면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치면 나오나요? 이거 나가도 되나요? 프로그램 다른 거 쓴 거 말고는 또 일하기에 괜찮았나요? 회사 일단 거기 장소가 회사가 아니었어요. 회사 건물이 아니라 제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 건물이 아니라 주택이었어요, 회사가. 그래서 1층은 회사 사무 공간으로 쓰고 2층은 대표님 집이었습니다. 아, 대표님 집에 1층을 사무 공간으로 쓰는? 그렇죠, 주택이고. 신발 벗고 그냥 양말도 네. 돌아다녀도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대청소를 하고. 아무튼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 당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해가지고 한 11시쯤에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대표님 집인 2층에 올라가서 그 분의 밥을 만들어요. 직원이 밥을 해야 돼요? 네. 아,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그런 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항상 기회가 열려있다. 그 정도를 좀 열악하고 서울에는 안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광주도 물론 안 그런 회사들 많겠죠. 근데 거긴 그랬습니다. 처음은 어땠어요? 뭐 연봉이나? 처음은 연봉은 최저였고요. 저희 업무가 외근이나 약간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야근 수당은 챙겨주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런 수당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막 따로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는 야근 수당 주나요? 안 주죠. 연봉에 포함.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래도 서울에서는 좀 생활비나 주거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거 감안하면 조금 덜 받더라도 지방에서 일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일하는 환경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지방에는 일자리도 없는데 신입도 거의 안 뽑아요. 거의 다 경력직 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에는 일자리가 많고 신입 뽑는 자리도 많으니까 서울에 가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와서 일을 하겠다, 지방으로 와서 경력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왔고, 같은 돈을 받더라도 광주에서 경력 쌓는 것보다 서울에서 경력 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다니면서 이제 서울의 인프라나 입지가 좋아서 계속 일하는 사람 반, 아니면 이제 집값이나 어떤 물가를 못 이겨서 내려오는 사람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방을 벗어나 서울에 취업한 이유, 그리고 서울에서 일하는 장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장점만 있진 않겠죠?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집이 제일 문제였죠. 지방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서울에서 취직을 하려면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이 보통 다 오전에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면접을 보러 올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버스를 끊고 면접을 보고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울에 취직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값 엄청 비싸잖아요, 서울이. 그거를 좀 초년생이 메꾸기에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나.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여자 혼자 사는 게 무섭긴 하죠. 그리고 서울도 약간 저 지방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서울이면은 다 어디든지 삐까 부족한 건물, 고층 건물들 다 늘려져 있고 어디 가도 다 장난 한복판이다 그 생각하는데, 솔직히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도 광주보다 더 시골인 데도 있고, 그리고 그런 데가 집값이 싸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좀 무섭지 않나. 혹시 집에 전기 안 들어왔어요? 전기요? 광주에 있었을 때? 광주 가겠습니다. 너무 서울에 대한 환상이 지방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 그런가요? 지방 사람들 무조건 서울 하면은 한강, 강남. 제 친구가 제가 응암 사는데 그 친구가 서울 놀러 왔을 때 너네 집에 한강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일하는 거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봤어요. 인프라가 좋다, 서울.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고 교육이나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제가 지방 살 때는 요즘에 막 내일배움 카드라고 해가지고 청년들 빚 지원해가지고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많은데, 지방 사람들한테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제가 배우려고 이걸 신청하는데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지방에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솔직히 학원들 많고 하니까 무조건 다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지방에는 배울 수 있는 곳도 몇 개 없다. 지금 아마 이 지방 취준생분들이 영상 많이 볼 텐데, 네, 그분들께 조언 좀 해주세요. 꼭 서울로 일하러 온다면 전세로.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서울 출신인 저는 솔직히 잘 몰랐던 지방 취준생분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좀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분이 굉장히 좀 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서울이라는 타지 생활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서울 생활에 대한 뭐 환상과 어떤 관념만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정말 서울 생활이 나한테 맞을까? 내가 이 서울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캐치TV는 취준생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취업, 기업, 그리고 직업에 관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